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사고가 났으면은 바로바로 일처리가 들어와야 하는데 일처리가 똑바르지도 않고 항상 미미하게 덮어만 가려고 해서 사고가 훨씬 더 크게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불안하긴 한 것 같아요. 그 지금 7개월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올해 들어서. 근데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어딜 가도 불안해서 걱정인 것 같아요. 그 안전적인 대책이 너무 안 되어 있는 것도 원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잘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설타기가 좀 겁이 나고 예방에 대한 대책들은 있기 마련인데 그냥 원론적인 수준에서 끝나는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예방 대책이라든지 또 교육 같은 거로 마련이 됐으면 하죠. 특히 안전 불감증이 약해졌고 여태까지 그런 큰 사고가 없다가 갑자기 시간이 오래가고 기기가 노후화 되니까 정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원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름에 온도가 높고 기계의 저항도가 떨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원인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사전에 하나하나를 갖다가 철저하게 정비를 잘하고 기기 부품을 갖다가 정확한 부품을 수확하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네, 강전의 뉴스 정의 승부 3부. 매일 3부에서는 진짜 민심이 들리는 곳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죠. 오늘 시장에서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 들어보았습니다. 올해 들어 유난히 세월호부터 오늘 발생한 지하철역 화재 사고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한 목소리를 들려주신 것처럼 이 사고들을 단순히 올해의 불운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우리 사회에 어떤 심리가 유대균 호위무사 박수경 씨의 팬클럽을 만들어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의 KS편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재보궐선거의 투표율 평균은 전국에서 30.4%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시간이 좀 덜 남았죠. 동작 을의 경우는 굉장히 높습니다. 43.4%로 집계가 되고 있군요. 네, 강전의 뉴스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산 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아, 전설의 맛보리. 맥콜.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현빈 씨는 왜 삼성생명 종신보험이에요? 세계 경제가 흔들려도 기업들이 흔들려도 종신보험은 흔들려서는 안 되죠. 평생을 지켜야 하니까. 삼성생명 종신보험의 긴 약속. 골든 밸런스. 길게 보면 삼성생명.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봉중근 선수 LG죠. 네네. 네, 3년 연속 20세이브를 달성했네요. 예, LG가 요즘에 굉장히 상승세인데요. 네. 어제 열린 이 LG와 프로야구 LG와 삼성 경기에서 LG 마무리 봉중근 선수 역추에 힘입어서 LG가 7대6으로 재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네. LG가 시즌 40승째를 거두면서 기아를 제치고 6위까지 올라섰고요.
4위 롯데와는 한 경기 반차로 이제 격차가 좁혀지면서 4강권도 이제 좀 가시권도 들어왔습니다. 네. 한때 LG가 올 시즌 최하위까지 쳐졌는데요. 이제 후반기 6연승을 달리던 선두 삼성을 어제 잡으면서 좀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고요. 아마도 시즌 초반에 LG였다면 어제 삼성전 같은 경기는 투수진이 줄줄이 무너졌을 수도 있는 그런 경기였는데 네. 하지만 타선이 굉장히 집중력을 보여줬고 또 8회부터는 LG 팬들이 붙여준 별명처럼 봉준군 타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봉준군 선수가 8회 2사 1루에서 등판해서 1과 3분의 1이닝을 1피안타 무실점으로 막고 3년 연속으로 20승 고지에 올랐는데요. LG 양상문 감독도 봉준군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경기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 그 오늘 경기에서도 대기록이 한 게 나왔습니다. 한화의 정근우 선수가 넥센 원정 1회에 도루를 성공을 하면서 프로야구 최초로 9시즌 연속 20도루 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아 그래요? 9시즌? 네. 네. 9시즌 연속? 네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저 이란하고 원정 평가전 합니까? 예, 11월 달에 A매치 이란 원정 경기를 한다. 날짜는 11월 18일이고 네. 이란 테헤란에서 경기 평가전을 한다고 오늘 대한축구협회가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이번 평가전은 내년 1월에 열리는 호주 아시안컵을 대비한 겁니다. 네. 사실은 이란이 뭐 숙적이 한국, 일본이라고는 하지만 최근에는 이란하고 한국의 악연이 훨씬 많거든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예선에서 한국에만 2패를 떠안긴 팀이 바로 이란이었고요. 아, 한국이 예 이란한테 두 번 다 지는 바람에 브라질 월드컵 최종 예선 A조 2위로 좀 본선에 턱걸이 했던 좀 아픈 기억도 있죠. 그 작년 6월 18일 울산에서 열린 월드컵 예선 최종전에서요. 이 한국이 경기도 졌는데 이란의 케이로스 감독이 한국 벤치 쪽으로 이 그 속어로 주먹 감자라고 하죠. 이렇게 녹하는 동작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아시안컵에서도 한국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란을 넘어야 하는데 이로써 대표팀이 9월에 베네수엘라 우루과이와 평가전하고 10월에 두 차례 평가전을 또 한 다음에 11월에는 이란하고 원정 경기하는 걸로 스케줄이 잡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구 소식도 알려주시죠. 남자 농구팀이 평가전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내고 있네요. 예, 한국 남자 농구 대표팀이 어제 그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뉴질랜드하고 평가전을 했는데요. 네. 64대 58로 아주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뉴질랜드가 그 농구 세계 랭킹 19위의 굉장히 강팀인데요. 대표팀 맡고 있는 유재학 감독이 우리 대표팀의 수비는 만점을 주고 싶다 이런 말을 했을 정도로 수비가 아주 잘 됐고요. 공격에서는 슈터 조성민 선수가 16점을 터뜨리면서 맹활약을 했습니다. 남자농구 대표팀이 8월 말에 스페인에서 열리는 농구 월드컵에 나가고요. 더 큰 목표는 9월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인데 이번 평가전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 거두고 아시안게임 금메달까지 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기분 좋은 희망을 주는 경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지금 시간은 7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 정보입니다. 요즘 약수 고가차도 철거 작업으로 동호로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장충 체육관 사거리에서 약수역을 지나는데 정체 서행하고 있고 반대편도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남부순환로는 공항 쪽으로 개봉일동 사거리에서 서부트럭 터미널 사거리 구간도 밀려 지나고 있고요. 반대편도 시속 2, 30km 안팎입니다. 자대문 안쪽은 종로가 계속해서 많이 교통량이 많은 모습인데요. 종로 1가부터 2가 종로 4가를 지나 신설동 로터리까지 긴 구간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도심 쪽으로도 종로 3가부터 세종로 사거리 구간도 정체와 서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동부간선으로 외곽 의정부주 교통량이 많은 상태인데요. 장안유 이전부터 녹천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중랑교 부근 2차로에는 고장 차량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여파 때문에 정체가 조금은 더 더해지고 있으니까 이동하실 때 감안하셔야겠습니다. 반대 도심 쪽으로도 수락지하도부터 월계 1교사를 지나는 데는 시속 2, 30km 안팎입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조선시대 사대부가 쓴 가정규범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조선시대 양반가에서 대대로 전해지는 요리법, 추려법, 부적 쓰는 법, 뭐 이런 이 이색적인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안승준 책임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저는 연결이 좀 안 되고 있나 본데요. 네,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쓰여진 가정규범이 발견됐다고 하는 것인데 가정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해서 자세히 적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치료법은 어떤지요? 어떤 부적 쓰는 법까지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 가정규범을 쓴 사람은 박광선이라는 분인데요. 박씨 문중에서 이 재료들을 보관해 왔다고 합니다. 네. 안승준 책임연구원 연결됐습니다. 네, 저 안승준입니다. 네. 조금 착오가 있어서 죄송하고요. 조선시대에서 쓰여졌던 그 가정규범이 발견됐다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도대체 어떤 가정규범입니까? 누가 언제 어떻게 쓴 건가요? 예, 이 경상도 고령군에 있는 고령군 고령 박씨 종갓집에서 발굴된 박광선이란 분이 쓴 가정규범입니다. 예, 그렇군요. 1610년 전후,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에 작성이 완료된 그런 책자입니다. 네, 그 어떻게 발견이 됐나요? 아, 저희 우리 한국중앙연구원 장서에서 예. 그 문헌을 조사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이 탁풀 자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30여 년간 제공을 해왔는 그 일환으로 발굴된 것입니다. 아, 그럼 그 문헌을 가지고 계셨단 말입니까? 아, 문중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국가기관에서 예. 그 대여해서 촬영하고 그것을 예. 연구하고 또 그 결과물들을 책자로 발간하는 그런 국가적인 사업을 일환으로 예. 진행 과정에서 발굴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조선시대의 가정규범이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가정규범은 우리가 문중에서 특히 개인이 발행한 것들은 문집이라고 대표적으로 발행이 되는데 문집에는 네. 유교적인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발행되기 때문에 가정의 전통적인 의료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식품 조리법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은 거의 발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발굴된 자료들은 기존에 발굴되지 않는 가정 전통의 우리의 민속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라든지 요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담고 있는 것이 이번에 발굴돼서 그 의미가 큰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고령 박씨 종갓집에서 발견됐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 조선시대 다른 가문에서도 이런 것이 있었나요? 다른 가문에 예를 들면 의료에 관한 예. 처방전이라고 하는데요. 예. 전문용어는 방문 이런 건 단편적으로 발굴된 적이 있지만은 집대성에서 이렇게 가정에 관한 모든 생활에 관한 모든 것을 집대성해서 발굴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거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볼 수가 있나요? 아,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정부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학술적인 연구와 그 촬영 등등의 과정을 거쳐서 네. 전문적으로는 학술 자료로 또 일반에게는 인터넷으로 네. 조만간 공개될 것입니다. 아, 인터넷으로도 공개하실 예정이세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이 네. 학술 자료와 네. 웹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네. 조만간 그렇게 서비스 될 것입니다. 네. 돈 내지 않고도 볼 수 있네요. 아, 그럼요. 국가기관이라는 예. 국민들이 대부분 무료로서 아, 예. 그 자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요리법이라든가 치료법 같은 것들이 나와 있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네. 뭐 요리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예, 예. 또는 뭐 치료 연구하시는 분 이런 분들께서 많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예.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원장님이야
정책적으로 예. 빠른 시간 내에 이 자료들이 예. 일반인들이 또는 전문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 지금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안승준 책임연구원께서는 이거 다 읽어보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거기, 다. 예, 근데 그 요리법에 네. 대해서 뭐 특별한 게 나온 게 있어요? 예, 네, 요리법과 의료법이 특히 중요한데 민생에, 요즘 말하면 이른바 민생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아.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삶을 생명을 이어갈 것인가. 네. 그 다음에 요리를 어떻게 해서 적당한 건강을 유지할 것인가. 어. 이 건강과 의료에 관한 부분들이 내용 가운데 한글로 된 부분이 많아요. 네. 다시 말하면은 네. 이 요리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든지 또는 예. 치료 방법을 설명하는 부분에는 한문으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 한글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예. 요리가 여러 가지 나옵니까? 찜닭이라든지 또는 건강에 관한 여러 가지. 찜닭. 그, 예. 네. 한 20여 군데 요리법이 한글로 된 것이 있고, 의료법도 그 수준으로 대단히 광범위하게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일종의 그 성병 중에 한 가지죠. 네. 임질. 임질에 대한 네. 치료법도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임질은 요즘 말하는 우리가 남녀 간의 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병의 치료가 아니고. 아, 예. 에, 남자나 여자나. 예. 창고라든지 이런 걸 떠서 잘 깨끗이 씻는 때 필요한 약재, 이런 것들이 설명되고 있는. 요즘 말하면 보건 예방 부분이죠. 아, 그렇군요. 상상, 그런 부분을 상당히 써서, 그, 성적인 그런, 그, 병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방법을. 내용들이 약재로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거 조사해 보셨나요? 이제 박신문중에서 이 박광선이라는 네. 분이 어떤 분이신지. 네. 그리고 조사해 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박광선이라는 분은 우리가 이제 그 영화 광해군으로서 잘 알려져 있지만은. 예. 예, 임진왜란을 극복한 정치 집단이 북인 세력이고, 북인 세력의 핵심 인물이 내암 정인홍, 남명 조식 선생의 수제자고, 이 중 박광선이라는 인물은 그 내암 정인홍이란 분, 의병 운동을 주도했던 그분의 수제자입니다. 아, 정인홍의 수제자, 예. 예. 그래서 이분들의 성격이 예. 일반적인 유학자와 다른 실용적인 학풍이 대단히 강한. 오, 예. 그래서 민간에 전해지는 여러 가지 민간 요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식 이런 것들을 양반인, 남자인 양반들이 자세히 기록하는 네. 그런 학술적인 풍토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오늘날까지 그것이 절에 내려간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자료는 이제 박신문중이 돌려드리나요? 아, 저희들은 깨끗하게 예. 원본하고 똑같이 촬영하고 또 예. 그것을 정서를 하고 번역을 하고 예. 이런 과정을 거친 뒤에 예. 원본은 고령 박신문중에 되돌려 드립니다. 돌려드려요? 아, 예. 이게 참 무식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 문화재적 가치로 본다면 이게 가격으로 산다면 얼마나 되는 그런 소중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 저희들이 이제 그 국가기관이고 또 예. 이거를 상품 가치로는 예. 이 문화재적이나 또는 학술적 가치는 많이 판정했지만은 네네 네. 이 상품 가치로 판정해 본 적은 거의 예.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네. 좀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짐작해 보건데 이것은 네. 네. 민간에 내려오는 여러 가지 민간 요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우리가 문화재 지정급으로 생각해도 네. 대단히 그 막 훌륭한 자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문화재 가치가 뛰어난 예. 그런 자료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화재로 지정을 받으려면 또 그 절차를 밟아야 되겠군요. 그래서 문화재청이랑 예, 그다음에 예. 우리 연구원에서 기초 자료와 그다음에 연구와 정리를 해서 네. 그런 신청을 하는 것을 문중과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네. 안승준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몽마르트의 하늘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번 토요일에 만날까요? 아시아나, 파리, 주 5회 문화. 파리. 토요일 스케줄이 더해진 아시아나로 더 편리하게 떠나세요.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따라오는 그들에게 G3가 전하게. 한 발 늦으셨나요? 다들 G3의 화질에 빠져 있으니까. HD보다 4배 더 선명한 쿼드 HD. 디스플레이의 기준,
심플하게 정리. LG G3. G3 캐시스는 광대역 LTEA를 지원합니다.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네. 뉴스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과 오후에 각 두 차례씩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오늘 오전 7시 반과 오후 6시쯤 묘향산 지역 일대에서 각각 두 차례씩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서 감시를 강화하고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조한 뉴스 정면 승부 3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경제 뉴스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에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M더키,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우리 사회의 어떤 심리가 유대균 호위무사 박수경 씨의 팬클럽을 만들어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국공사님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팬클럽을 만든 시민보다 범죄자와 동행하는 사람을 호위무사로 표현하여 보도하는 게 더 큰 문제 아닐까요? 이렇게 적어주셨군요. 0743번님께서는 외모지상주의와 의리 열풍이 결합된 결과인 것 같습니다라고 적으셨군요. 의리 열풍이 여기에도 나오는군요.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강조는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나의 쿠쿠야, 나의 얼음아, 매일 새롭고 깨끗한 쿠쿠얼음. 나의 쿠쿠야, 나의 방금 만들어 얼음아, 더 맛있는 얼음 쿠쿠 얼음 정수기. 쿠쿠 아이스 넘버 5. 한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퇴엔 눈에는 눈약 토비콤 S. 쉐보레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 국산자동차 판매 부문 2년 연속 1위. 7월 중 추첨을 통해 100만원 여행상품권, 30만원 주유상품권 등 놀라운 구매 혜택을.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7월 31일까지. 쉐보레 Find New Roads. 현빈 씨는 왜 삼성생명 종신보험이에요? 세계 경제가 흔들려도 기업들이 흔들려도 종신보험은 흔들려서는 안 되죠. 평생을 지켜야 하니까. 삼성생명 종신보험의 긴 약속, 골든 밸런스. 길게 보면 삼성생명.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네, 뉴스 정면 승부 4부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왜 이렇게 막 오릅니까? 네. 2080선까지 올랐네요?
네, 소식을 자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나흘째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20포인트가 올라서 2082로 코스피 지수가 거래를 마쳤는데요. 개장 직후 꾸준히 상승세를 확대하면서 장중 209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2080선을 회복한 것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위기가 닥친 2011년 8월 이후 3년 만의 일입니다. 외국인들이 12거래 연속으로 계속 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그 경기부양 정책과 함께 그 사내 유보금 과세와 기업의 배당 확대를 장려하는 증시 활성화 대책이 언급되면서 네. 전통적인 배당주들이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랬군요. 그 다음에 이 세월호 참사 이후 지속되고 있는 내수 부진. 이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 관광 나가시는 거 이건 굉장히 많이 늘었군요. 네, 국내에서는 돈을 안 쓰고 해외에서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6월 내국인의 해외 관광 지출은 17억 28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3억 2천만 달러 이상 증가했습니다. 종전 최대치가 지난 4월이었는데요. 이보다도 더 넘어선 것으로 월간 해외 관광 지출이 17억 달러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해외 관광 지출은 세월호 참사가 터진 그 4월 24.7% 급증했다가 5월에도 17%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 2분기 해외 관광 지출액은 50억 1,1850만 달러로 분기 기준으로도 최대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병원비 지난해 더 낸 병원비를 오늘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보료 정산을 통해서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이 결정되면서 자신의 상한액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낸 사람에 대해서 초과된 의료비를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급 금액은 모두 3,384억 원으로 21만 3천 명에게 돌아갈 예정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네.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 부담 상한인 400만 원까지만 지불하면 됩니다. 이후 건보료 정산을 통해서 개인별 상한액이 정해지면 개인별로 더 낸 의료비를 돌려받습니다. 네, 일본 소니의 한 직원이 삼성을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글을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일본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일본 구직 사이트의 게시판에 한 30대 초반의 남성이 글을 올렸습니다. 일본의 버블 경제 시절 소니의 연구개발 부사에 입사했었다고 밝힌 이 남성은 소니는 삼성을 이길 수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기가 가라앉은 회사를 살려보고 싶다는 경영자는 소니에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비상근직인 고졸 여성은 열심히 근무하지만 연령이 높은 정규직 여성 직원들은 대부분 정시에 퇴근한다며 현재 소니의 근무 상황을 언급을 했습니다. 또 삼성을 라이벌이 아니고 소니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소니는 현재 경기 거품이 심했던 10년 전에 대량 채용한 여성 인력 처리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오늘 경제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올 상반기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이 마냥 좋아할 만한 것인지 좀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성근 선임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가 아주 어마어마한 흑자를 기록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그 국제 수지를 보면 6월 경상 수지가 한 79억 달러 정도 돼서 총 상반기에 그 경상 수지 흑자만 392억 달러로 작년 동일한 상반기에 312억 달러를 크게 웃돌면서 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보면 뭐 거의 400억 달러라고 보면 네. 2010년 이전에 거의 1년치 그 흑자에 가까운 네. 그러한 경상수지 흑자 규모인데요. 예. 최근에 상품수지 흑자가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경상수지 전체가 크게 이제 늘어난 그러한 추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거 우리 경제에 좋은 겁니까?
뭐 일장일단이 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나라 같이 소규모의 개방 경제라고 할 때 예. 이러한 그 경상수지 흑자는 우리 어떤 대외 신인도라든지 경제의 어떤 발판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어떤 경상수지를 어떤 발판으로 해서 우리가 투자라든지 또 새로운 수출 이런 것들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반면에 네. 최근에 이제 이렇게 흑자 규모가 이제 상당 좀 예상외로 좀 커지면서 예. 환율이라든지 또 이 무역 통상 마찰 이런 불안감들이 좀 확대되면서 좀 올해 경제 좀 불안한 측면이 좀 지적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떤 분야, 산업 분야에서 이런 흑자 추세를 주도했습니까? 보시면 최근에 이제 네. 6월 달만 보면 디스플레이 패널이 좀 크게 늘어난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월드컵 뭐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드컵 시청률이 높아지면서 이제 TV라든지 이런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기 전자 분야와 동시에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들이 크게 늘어났고 또 여전히 이제 핸드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런 무선 통신기기, 반도체 이런 부분들에서의 어떤 그 상품 흑자 추세가 크게 늘어났고 네. 또 자동차 수출도 FTA라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확대되고 이루어지면서 이 그에 따른 자동차 부품들이 이제 많이 이제 수출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측면에서도 많이 좀 호조세가 이루어졌고 네. 또 최근에 유럽 경기가 조금씩 회복세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선박이라든지 또 그에 따른 철강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산업 분야가 흑자 추세를 좀 주도했다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경상수지 흑자 추세를 두고서 네.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내수 침체다. 뭐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경상수지 흑자라는 것이 발생하는 형태를 좀 살펴보시면 예. 이제 상식적으로 보시면 수출과 수입이 이제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동시에 이제 좋아지면서 수출이 수입보다 더 크게 증가할 때 흑자가 나죠. 예. 그러한 경우를 이제 호황형이라고 보통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호황형 흑자. 예. 반대로 이제 수출과 수입이 이제 나빠지는데 수입이 보면 좀 더 크게 감소할 때 이제 흑자가 나죠. 그런 경우를 이제 불황형 흑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네. 최근 이제 흑자 형태를 보면 수출은 뭐 한 3, 4%에서 좀 이렇게 증가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수입은 마이너스, 뭐 감소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이 격차가 좀 벌어지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수입이 감소하는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런 내수 부진에 기인하고 있고, 네. 최근에 이제 2, 4분기에 이제 그, 우리 국내 총생산 그 기록을 보면 민간 소비가 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간 소비가 이제 내수와 맞물려서 이제 나빠지면서 이러한 어떤 내수 침체가 좀 이런 흑자를 났는데 좀 원인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 이런 겁니까? 그것이 이제 뭐 보시면 우리 경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예.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GDP 대비로 보시면 한 4% 정도 되는데요. OECD 평균에 한 27%가 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의 경제로 굉장히 좀 네, 치우쳐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는데요. 네. 반면 내수는 이 계속해서 좀 침체세가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 시장에서는 소비나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이 되고 있고 또 경제 전망이 좀 불투명하고 또 신성장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면서 이러한 것에 대비한 또 현금성 자산 확보들이 좀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 경기는 수출과 좀 차별화돼서 지속적인 침체세가 지속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우리 경제에 좀 경상수지 흑자를 낳는 어떤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흑자기는 흑자인데 그 안을 네. 좀 들여다보니까 좀 불황형 흑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이 불황형 네네네. 흑자라는 말에 별로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네네. 뭐 어떤 한국은행 네, 네. 네, 입장을 좀 보시면 네.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보다 낮은 거는 뭐 그 이유가 원자재 가격이 이제 보시면 우리나라 환율이 최근 많이 이제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동일한 원유를 뭐 들어온다고 칠 때 우리 원화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과거보다 좀 싼 가격에 수입이 좀 줄어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이러한 해석에는 뭐 일반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통화 당국으로서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연구원에서 뭐 이제 최근에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이것이 불황의 확산까지는 아니다. 라는 판단 하에서 지난 보고서에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내수 침체형이다라고 좀 이렇게 명목을 해봤는데요. 네. 이것이 이제 내수 경기가 좀 수 경기는 조금씩 좋아진 데 반해서 내수가 좀 막 조금씩 악화되면서 그 격차에 의해서 이제 흑자가 발생하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뭐 과거처럼 수요가 수입이 다 나빠지고 우리 경제에 막 휘청할 정도로 불황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내수 경기가 좀 안 좋고 또 국민들이 좀 체감 경기가 여전히 안 좋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말씀드린 내수 침체의 흑자랑도 호황형보다는 불황형이 좀 가깝다고 보는 것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뭐 불황형이냐 아니냐 뭐 그런 말이 중요한 네네. 게 아니고 한국은행에서도 우리 경제에서 지금 내수 침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건 인정하겠죠, 뭐. 네, 그렇습니다. 그거 인정 안 할 사람은 없을 거고요. 네. 그 이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문제하고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요. 앞에 말씀하실 때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현금성 재산 확보를 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네네. 기업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창고에다 쌓아놓고 있다 이런 말씀도 되는데 네네. 이게 실제로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주로 정확히 이제 경향수지에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도 없습니다. 또 경향수지가 네. 2.8 SNA로 기준이 바뀌면서 그 중개무역이라든지 가공무역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품수지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중개무역은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이나 제3세계 국가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가서 편집법인을 설립하고 거기서 이제 중간재를 수입을 해서 조립을 해서 다시 이제 수출하는 그래서 그러한 이익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는 경향수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것들이 경향수지에 잡히게 되면서 그러한 부분들은 뭐 우리가 정확히 그 흐름은 알 수 없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기업의 이제 뭐 현지 재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이어질 수 있고 또 과거를 보면 이제 기업들이 좀 어떤 그 연구 개발이나 투자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신중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어떤 새로운 이익이 좀 확보되지 않은 측면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했다가 망한 기업들이 좀 뭐 금융이라든지 뭐 최근에 유럽 뭐 시장 이런 전후로 해서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중함들이 좀 개입이 되면서 이제 기업들이 좀 현금성 자산들을 좀 쌓아두고 있는 그러한 좀 움직임으로 해석.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요즘 저 최경환 부총리 팀에서는 네네. 이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뭐 과세를 하거나 아니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좀 더 투자를 확대를 해야 되는데 기업의 투자 심리는 여전히 위축되어 있고, 그러니까 돈은 어디서 투자해 기업들이 이제 그것은 뭐 일부러 뭐 쌓아두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투자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또 투자의 적합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 최경환 장관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깊이 뭐 이해하시고 인센티브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에서 좀 확대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의도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입니까? 기업들이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그거 좀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들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무슨 저 투자를 하려고 하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의 기업의 기본적인 속성 자체가 어떤 이익이 확보되는 어떤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물건 안 가리고 뛰어드는 것이 이제 기업의 속성이라고 할 때 그런 어떤 투자 여건들이 마련이 되고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확신이 들면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 기업인데 최근의 경향은 그런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도화되고 또 어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보신다시피 노키아라든지 뭐 소니라든지 뭐 우리가 잘 아는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많이 보았거든요. 네. 그 목표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가다간 이게 심상치가 않다. 또 그런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신성장 동력 산업을 찾기란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고 투자의 환경 자체도 상당히 좀 대기업들의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러한 측면들도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이 이제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에서 쌓여나가는데 더 이상 투자할 곳이 좀 새롭게 생겨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원인이 되지 않나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안 찾는 거 아닙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가 정신이 네네. 뭐 소진이 됐다 이런 비판하신 분들도 네네. 있어요. 네, 우리가 과거에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기업들이 노력을 했습니까? 그렇죠? 방점 자지 아니하고 정말 투자처를 찾고 뛰어다니고 그랬었는데 네네. 요새는 그런 게 안 보인다. 그런 네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네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제 소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예, 예. 과거에는 저희가 경제 구조 자체가 예. 이제 추격형, 그러니까 기존에 일본이라든지 선진국이 해왔던 예. 그러한 어떤 발판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네. 기존에 좀 추세를 답습하면서 예. 또 이익이 어느 부분에서 날 것인가를 좀 우리가 어떤 지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좀 미리 알 수 있는 그러한 구조에 있었다고 하면 네. 지금은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지 않습니까? 네. 글로벌 하이데이크 예, 예. 되게 탑 클래스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입장으로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새롭게 투자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근데 어디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디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정말 확실히 이것을 우리 먹고를 삼을 수 있느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큰 기업들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요. 네네네. 이 서민들의 이 가처분 소득이 좀 늘어나야 내수 경제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런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좀 기업의 투자가 네.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네. 말씀드린 그런 부분과도 일치가 됩니다. 우리 네.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노동력에 대한 어떤 그런 의존도는 상당히 좀 줄어들고 그러면서 네. 고용은 뭐 늘린다 하지만 네. 결국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눈높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네. 대기업이 아니고는 뭐 가질 않습니다. 솔직히 네. 말해서. 가질 않고 대기업의 산업군이 고도화돼 있어서 그래도 노동력의 의존도 예예 예, 예. 말씀하십시오. 의존도는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상. 그러니까 기업의 측면에서는 또 고용을 늘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구조에 와 있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기업들이 좀 더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서 투자를 늘려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과 연결이 되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돈을 쌓아두고. 그렇게 되면은 고용도 늘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어떤 그런 기업과 고용, 투자 이런 부분의 어려움들이 같이 연결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욕심을 안 내고 좀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드는 기업 사업을 해도 될 텐데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해버렸네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성근 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치열한 일상에 지쳤어요. 어떡하죠? 유유자적을 꿈꾸는 M3 타입이군요. 일상의 피로 회복을 위해 하룡베이 3일치를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베트남으로. 대한항공 베트남 4개 도시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따라오는 그들에게 G3가 전하게. 한 발 늦으셨나요? 다들 G3의 화질에 빠져있으니까. HD보다 4배 더 선명한 쿼드 HD. 디스플레이의 기준. 심플하게 정리. LG G3. G3 캐식스는 광대역 LTEA를 지원합니다.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네, 우리 사회의 어떤 심리가 유대균 호위무사 박수경 씨의 팬클럽을 만들어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4156님께서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아무리 의리가 없는 사회라고 해도 수배자에게 지킨 의리가 칭송받는 현상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끝자리 9064님께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신동혜 장미진, 작가 황순명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준비한 내용 모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투표가 이제 8시면 종결이 됩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투표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